자, 20번, 20번, 알겠니? 네. 자, 11pn, 알겠죠? r 곱하기 11pn-2. 이거를 만족하는 n이 몇 개? 3개 있도록 자연수 r의 최대값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죠? 네. 맞죠? 자, 네, 그럼 첫 번째. 일단, n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11이에요. 그치? 이거 문제에서 n이 실버 작거나 같다고 줬죠? 네. 이거 안 줬어도 니네가 잡아야 돼. 이건 자동이야. 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1 팩토리얼. 맞아? 네. 11 마이너스 n 팩. R에 11 팩토리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3 마이너스 n 팩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픈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13 마이너스 n이고 12 마이너스 n. 인정? 갖다 네. 곱하면 n-13에 n-12고 r 이렇게 돼요? 그지? 네. 그게 속해. n-13에 n-12 y는 r.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 맞아? 네. 그 n이 핵에 있어라 이거죠? 네. n은 자연수예요. 네. 자 이렇게 여기 12, 13이야? 네. 여기 11 들어가야죠. 네. 10 들어가야 되고 9 들어가야 돼. 그죠? 8은 범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보다 아래 있는 영역에 자연수 n 값이 이렇게 세 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럼 r은 1, 2 들어가면 돼요. 예. 여기 y는 r이면 되죠. 네. 그럼 9 넣으면 얼마예요? 12죠. 예. 8 넣으면 얼마예요? 20. 20이죠. 맞아? 네. 따라서 R은 12보다 크고 20보다 작은데 여기 뚫려있지 지금? 예. 여기 두모 없잖아. 아. 뚫려있죠? 그러니 얘랑 같아도 되지?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최대 R은 20 이렇게 되겠다. 네. 21번 몇 번? 21번 남녀 몇 마리? 14마리. 남녀 14마리로 구성된 소학 동아리에서 두 명의 공대를 선출하는데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 그죠?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가 63이죠? 네. 그러면 전체는 14C2야? 네. 그래서 여학생 수를 N명이라고 그러자? 네. 여학생 중에 두 명 뽑히는 게 이렇게 63. 이해했어요? 네. 적어도니까 6번으로. 그거 할 수 있지? 네. 좋아,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오늘. 선생님 참 자상하지 주어나? 자, 지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네. A에서 A로의 함수죠? 네. 그랬을 때 fx1의 제곱에 fx2의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대? 3보다 작거나 같대. 아. 이해돼? 예. 저런 함수의 개수 구하래지?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지? 네. 제곱할 거니까 이걸 제곱하면 4죠? 네. 이걸 제곱하면 1, 2고 0, 2고 이렇게 밖에 안 나오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1, 0으로 구성된 건 다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인데 1, 0으로 구성된 거 이거 가지고만 만들면 다 되네? 네. 이해돼 안 돼? 너 내 거를 막 차라리 너 눈 아프냐? 그냥 주면 되잖아. 자랑하지? 맞아요? 이걸로 여기다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는 다 되는 거 맞지? 태형이 되지? 태형이 되지? 근데 왜 이러니? 참. 그래서 어떻게 돼? 3에 웃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인정? 3에 웃은 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하고 0으로 구성돼도 되죠? 근데 4로 대응한 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지? 아, 하나만 있어야지. 맞잖아. 4로 대응한 게 하나만 있어야지. 4로 된 게 두 개 있으면 X만 있을 거고 누가 될 줄 알고.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로 가는 게 다섯 개야? 이해돼 안 돼? 다섯 개죠. 만약에 얘가 얘로 대응되면 나머지 네 개는 어디로 가야 돼? 다 0으로 가야지? 이해해요 안 해요? 네. 다 0으로 가야지? 네. 왜 그런지 알아? 네. 그럼 질문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도 돼? 네. 이로 가도 되네? 그럼 쟤도 다섯 개 있는 거 맞아요? 이해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1, 2 가면 만약에 네. 여기서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저기요. 0으로 가야 된다고. 네.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어떤 새끼가 만약에 이 새끼가 1, 2가면 이거 두 개 뽑았으면 4도하기 4D가 넘어버리잖아. 네. 이해돼?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예선 라운드 몇 나라야 이거? 12나라야? 2 네. 12나라가 3조로 나눴죠. 네. 그래서 내 나라 네. 여기서는 뭐 하는데? 리그전 한대지? 네. 리그전은 서로 다 싸우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게임 수는 몇 개? 4시 곱하기 3 하면 돼? 네. 4시가 뭔지 알아? 네. 싸울 두 팀 뽑기. 리그전이니까 네. 서로 다 싸워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어? 네. 이해하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1위, 2위, 그지? 네. 1위, 2위 나온다며.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조를 만들었어? 무슨 조? 슈퍼라운드. 얘네들이 슈퍼라운드로 한대지? 네. 이해돼? 네.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여섯 나라 있는 거야? 네. 여기서 리그전 하는데 같은 나라끼리 안, 아니 같은 조에서 올라오는 애들끼리 안 싸운대지?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62하고 3 빼면 돼? 네. 아. 인정해야 돼. 오. 이게 같은 조에서 올라오는 애들끼리 싸운 거 뺀 거죠 내가. 네. 여기 또 여기 여섯 나라가 리그전 한다며 서로 다 싸운다며. 네. 그럼 62 하면 되잖아 전체 게임 수는. 근데 거기서 뭐만 하면 돼? 아. 얘네들끼리 싸운 거 싸울 것만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네. 됐죠. 거기다가 이제 3-4위전, 1-2위전 더 하면 되겠네. 네. 인정. 네. 27번. 자, 1-2-3-4-5야. 네. 1-2-3-4-5, 1-2-3-4-5죠. 네. 여기서 뭘 만족하래? F의 FX는 X를 만들어내지? 예. 이거지, 여기. 거기 써있는 건 이거야, 맞아? 네. 이거 둘이. 같은 거야 함수 개수에서. 네. 예. 네. 왜냐면 여기다가 내가 F 합성하게 되면 네. 이거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하죠? 네. 그 영어 어떻게 알아야 돼서 크로스 몇 개? 빵 개. 크로스 빵 개가 뭐야? 이렇게 대응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두 번 합성하면 자신이지? 네. 그럼 한 개 있어요? 네. 크로스 한 개짜리는 크로스 한 개가 뭐야? 52. 이런 거죠. 이런 거 크로스 한 개 이렇게. 네. 이해해야 하네요. 예.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옷이 이게 있어요? 네. 자, 크로스 두 개짜리는? 50 곱하기 30. 이펙트네일을 이거 하셔야 돼. 네. 크로스 두 개짜리는 뭐야? 이거죠, 이거. 네. 이해돼야 돼요. 네. 제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52에 처음에 1, 2 뽑히는 거 있어? 네. 32에 3, 4 뽑히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중에서 52에 처음에 3, 4 뽑히는 거 있어요? 네. 1, 2 뽑히는 거 있죠? 네. 이해되는데 이게 둘 다 들어있지? 네. 이해돼? 그러니까 한 가지로 카운트 해야 되니까 이로 나눠줘야지. 네. 이해했어? 네. 예. 분할할 때랑 똑같습니다. 네. 분할할 때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도 이해하되 이걸 정확히 느끼세요, 이거를. 알겠죠? 이게 왜 이로 나눌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9번. 몇 번? 29번. 자, ABCD, EFGHI야? 네. 자, CD를 같이 담아라 이거지? 네. CD를 담으면 이는 담아, 못 담아? 못 담아요. 이 못 담지? 그러면 그 토탈 몇 개, 몇 개로 구성돼? 네 개로 구성된 세트 만드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근데 CD가 반드시 들어있으려면? 그럼 CD는 반드시 넣어. 그 세트에. 그죠? 그럼 이는 못 담지? 여섯 개네? 여섯 개 중에 두 개 뽑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이해했어요? 네. 안 들 수 있는 세트가 저렇다고? 네. 30번. 잘은 안 돼요. 30번. NCR이야? 네. NCR은 NCM-R하고 같아요? 네. NPR은? NPR은? NCR에다가 알파 곱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돼? 근데 여기 NCR에 뭐, 뭐라고 돼 있어? M-1팩 이렇게 돼 있어? 네. 틀렸잖아, 이거. 이해돼요? 네. 그냥 봐도 보여야지. 맞아? NCR은 M-1CR-1, M-1CR.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질문하신 분 누구야? 손 들어봐, 빨리 괜찮으니까. 30번. 누구야? 어,
이게 같고 맞아 안 맞아? 이게 같고 이게 연속되면 얘보다 하나 커지고 맞아? 큰 거 잡으라 그랬잖아. 이해돼 안 돼? 이거 매번 이거 계산해서 참인 거 보이려면 귀찮아. 알겠어요? 네. 연속되고 맞죠? 같고 연속되면 하나 커지고 큰 거 잡으라고. 알겠지? 얘는 여자가 뭐여야 된다고? 알팩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네. 그죠?